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황혜주 차장과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케어젠과 네오이즈, 그리고 현대로템과 태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최근에 좀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약간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핫한 기업들만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은 다음 주 시장을 보고 오늘 장에서 좀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로 선별하고 계신가요? 우선 케어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케어젠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중국 티몰에 입성을 하면서 이제는 해외 진출 시장, 중국 시장까지 본격화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시장 그리고 북미 시장까지의 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하반기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국가들과 판매 계약을 맺은 상황인데요. 이런 그 판매 계약에 따른 그 매출 증가가 8월 달부터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2분기를 지나 3분기, 4분기에도 매분기 높은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액면 분할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혈당 관리, 혈당 조절을 통한 건기식 그 효능 이외에도 혈당 관리를 통한 체중 조절 관련 그 임상, 그리고 아일리아와 같이 눈 쪽에 건기식도 임상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부각받을 수 있는 하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오위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시될 브라운더스2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신작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운더스2가 출시가 되는 이후에 이제 9월 달에 가장 기대적인 피의 거짓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신작 모멘텀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피의 거짓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호평이 나오는 가운데 흥행 기대감이 높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이후에 새로운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피의 거짓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에 높은 이익 성장도 기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피의 거짓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에 대작들의 신작 출시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꾸준한 주가 상승도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